5월까지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 수립을 앞두고 안동 씨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과 함께 예산 정책 간담회를 하고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동 씨가 목표하는 내년 국비액은 정부 직접 사업을 포함해 50건에 7,786억 원입니다. 특히 가족체험형 공원인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와 안동댐과 월영교, 영호루, 시가지를 연계한 낙동강 물문화 관광벨트 사업, 대마 산업을 주도할 대마 실증 연구센터 건립은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